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살면 살수록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당연히 필리핀 공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공항에서 내가 겪어봤거나 또는 들어봤던 말도 안 되는 일들 다섯 가지다. 필리핀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고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필리핀에 올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필리핀에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재미로 들어볼 수도 있다. 첫 번째, 추방.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세 글자이다. 당연히 동명이인, 중복되는 이름도 많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범죄자들도 많다. 당연히 필리핀 전산망에 중범죄자들은 이름이 올라가 있고, 만약 그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같다면 필리핀 공항 입국 시 추가 조사 과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추가 조사 과정이라는 게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 생각보다 질질 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못 참고 열받으면 안 된다. 빡쳐서 이민국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바로 추방될 수 있다. 매년 한국인들이 필리핀 공항에서 추방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은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이민국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2,000명, 3,000명이 넘게 서 있어도 커피를 마시며 옆 직원과 담소를 나누는 게 필리핀 공항 이민국 직원들이다. 가끔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즐기기까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필리핀에 방문할 때 한국 성수기라면 공항에 도착해서 1시간 이상쯤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게 좋다. 두 번째, 세금 폭탄. 필리핀 공항에서 면세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워낙 오래된 일이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개별 가격 200달러가 넘어간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필리핀의 법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품마다 다른 세금 부과율을 제대로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이 처음에는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 당연히 그 금액을 제대로 낸 한국 사람도 별로 없다. 너무 비싸다고 항의를 하면 마지못해 깎아주기도 한다. 세금이라는 게 깎아주는 게 가능한 것인가? 깎아주게 되는 그 돈은 세금이라기보단 포켓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일을 안 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면세품을 아예 사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면세품을 샀더라도 들키지 않게 마치 사용하던 제품처럼 가져오면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심카드 사기. 사실 이건 사기라고 보기는 뭐한데 한국인이 잘 몰라서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다. 필리핀 공항을 나오게 되면 거대 통신사 글로브랑 스마트라는 회사가 부스를 차려놓고 있다. 거기서 여행자들을 위해 데이터 심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사 직영이라서 좋은 요금제일 것 같지만 5일 동안 6달러를 내면 6기가에서 12기가 정도밖에 못 쓰는 방식이다. 실제 6달러 돈이면 외부에서 심카드랑 금액을 충전했을 경우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리핀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아니고 데이터도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전과 편의성 때문에 공항 심카드를 추천한다. 하지만 당신이 패키지 여행자일 경우 담당 가이드나 여행사 직원에게 말없이 심카드를 사러 가면 안 된다.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행들이 당신 하나만을 위해 몇십 분을 기다릴 수도 있다. 네 번째, 렌터카 사기. 필리핀 공항에는 합법적인 렌터카 업체가 부스를 차리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짜 렌터카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외국인한테 다가간다. 렌터카를 찾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은근슬쩍 호텔을 물어본다. 호텔이 어디다 얘기를 하면 마치 본인이 담당 픽업 기사인 것처럼 본인의 차로 캐리어를 끌고 간다.
만약 그 차를 타고 리조트에 도착하게 되면 요금으로 예상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실제 몇 년 전 내 손님으로 왔던 여행객의 경우 그 사건으로 $60, 한국 돈으로 7만 원 돈을 낸 적이 있다. 실제 택시를 타게 되면 8천 원 돈밖에 안 나오는 거리였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필리핀 사람 편. 괜히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렌터카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항에 아무나 따라 타면 안 된다. 다섯 번째, 그랩 사기. 동남아를 여행해봤다면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들어봤을 것이다. 아메리카의 우버 같은 서비스. 필리핀에도 우버가 있었지만 이미 그랩이라는 서비스에 인수된 지 오래. 그랩이라는 서비스는 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택시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 개인 차량을 그랩의 허가를 받고 운전하는 개인 운전자도 있지만 그랩의 시장 잠식이 워낙 빠른지라 택시 회사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나 보다. 일부 택시 회사는 편법으로 일반 차량을 구매해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굴리기도 한다. 당연히 그 차량과 실제 등록되어 있는 기사가 다르기도 하다. 그래도 그랩이라는 것은 GPS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만 앱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게 허점이다. 검색해서 목적지를 찍었을 때 지도상의 위치가 내가 알고 있는 위치랑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으로 검색되는 결과가 꽤 있다. 만약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장소로 예약을 해버리게 되면 기사도 당황하고 손님도 당황할 수 있다. 당연히 이미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땐 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당신의 이동 장소가 리조트라면 목적지를 찾기가 아주 수월하겠지만 리조트가 아닌 어느 빌리지 또는 어느 동네 또는 어떤 단독 건물일 경우에는 앱 자체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다. 그때 일단 실제 원하는 장소랑 가까운 장소로 예약을 하게 되면 실제 장소가 바로 10m, 20m 앞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며 추가 요금을 내게 한다. 이미 그랩 기사들도 약을 대로 약았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오게 될 때도 그랩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항이라는 게 작지 않다. 단순하게 세부 에어포트 또는 마닐라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드랍 장소가 수십 개가 뜬다. 국제선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선을 찍는 경우도 있고 출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입국장을 찍어서 예약할 수도 있다. 예약한 위치가 실제 위치와 거리가 멀지 않다 하더라도 그랩 기사들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랩을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택시보다는 안전하지만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목적지도 확실하게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들은 실제 내가 겪어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실제 경험담이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필리핀을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복불복이다. 혹시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신공항에서 구공항으로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도 있다. 와, 처음 타보죠? 버스는 처음 타보는 둘째. 놀이기구라도 타는 것 마냥 신난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공항 데이트. 와, 기사 아저씨 있다. 와. 와, 기사 아저씨 있다. 다음에 또 탈까요? Next time again? 재밌어요? 졸리비 먹고 싶어요? 졸리비 해보세요. 졸리비.